말씀을 전해 주실 박영배 목사님을 잠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목사님은 그 1.5세이십니다. 청소년 시절에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셨고 미국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또 목회학 석사를 또 공부하셨고 또 미국 카버넌트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또 하셨습니다. 이제 캠퍼스 사역을 오랫동안 감당을 하시다가 1993년도에 뉴 라이프 선교 교회를 개척을 하셨고 또 지금까지 2023년 올해가 30년이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그 사역의 열매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1세대와 2세대를 연결하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사역을 하셔서 1세대 교회는 이제 200명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고 또 2세대 교회는 700명이 출석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 안에 그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풀러턴에 있는 뉴라이프 선교교회에 가보시면 1세대 한어부 교회와 또 2세대 영어권 교회가 함께 공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특별히 뉴라이프 선교 협의회가 있는데요. 이제 여러 미국의 여러 각 주에 있는 콜로라도 또 북가주 지역 뭐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뉴라이프 선교 협의회를 이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캄보디아 지역에 이제 집중해서 사역을 한 결과 이제 곧 의료 관련된 또 의과 대학을 또 설립하려고 하는 의료 선교사를 파송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현재 학원 사역 그곳에 있는 학교에서 또 여러 사역들을 또 감당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또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여러분 목사님 박수로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각오하는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필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기필코 말씀의 주인공 됩시다 라고 서로 여러분 축복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기필코 말씀의 주인공 됩시다. 네, 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여러분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도 하죠. 은혜 받읍시다. 너나 받아라. 이런 사람 없죠? 우리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신 최철 목사님은 1부 예배 때는 본인의 소개를 조금 하시더니 2부 예배 때는 안 하셨는데 제가 까먹었죠.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목사님이 부목사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2년 반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half-time, part-time 중간에 part-time보다 더 많고 full-time이 아닌 사역을 하셨는데 왜 그러셨냐면 그때 박사학위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공부하시면서 교회 사역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부교역자들이 많이 교회를 거쳐가고 저희 교회는 특별히 2세 사역자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교역자들이죠. 그래서 영어 목회를 하는 부교역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한어 목회를 한국에서 공부하신 목사님이 오신 분 중에서 제가 우리 최철 목사님하고 제일 많이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목회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설교 이야기 나누고 목양의 이야기 나눴는데 그때 제 생각에 우리 목사님이 목회하시면 참 잘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제 부목사를 좀 보면 이분이 대충은 알 것 같아요. 대충은 이렇게 어떻게 목회하실지 알 것 같은데 온유한 성품과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마음으로 목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요. 사실 제가 안식월을 하고 있었을 때 목사님이 목회를 거의 전념하다시피 해프타임이었지만 하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제가 제주도에 있는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가 처음 와서 설교하는 교회인데요. 잠깐 한두 번 왔다 간 적은 있지만 이렇게 설교까지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같이 들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또 우리 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로 와서 1부 예배 끝나고 제가 그랬어요. 1부 예배 때는 막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뛰고 그랬어요. 왜 가슴이 두근거리고 뛰나? 제가 목회를 30년 이상은 했는데 왜 그러나?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안 뛰어요. 안 뛴다 좋아요. 왜 그러냐면 1부 예배 끝나고 이렇게 목사님이 교회 토를 해주셨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아름다운 본당에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인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너무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되셨던 간에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셨던 얼마 되셨던 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은근히 기대하는 것과 생각과 또 나의 가는 삶이 잘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은근히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도의 삶은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형통할 것이고 편안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 순풍에 돛을 달고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기준이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주를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셔야 하는데 내가 사업을 하면 물질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자녀들은 누구보다도 잘 되기를 바라고 나는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은연 중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는 특별히 잘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더 큰 목회,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더 영향력 있는 목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는 생각에 착각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에게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속으로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여러분이 답을 어떻게 하든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좋으심을 내가 형통할 때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생기게 되면 은연 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섭섭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섭섭할 때는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 기대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너무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큰 것을 원했습니까? 내가 이것 작은 것을 원했는데 이것도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갑자기 어려움이 닥칩니다. 환란이 닥칩니다. 문제가 닥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선한 요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필립 옌시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서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왜 그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평하신가라고 하는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써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인생은 산산조각나고 말았다. 비참한 자신의 상태와 하나님의 나라,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의 약속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가 있는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보란듯이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사실 솔직히 밑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나는 주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1977년도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가족들과 함께 이민 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민 가신 분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외국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달러가 정말 100불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가족이 이민 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온 가족의 1인당 500불 미만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외화가요. 그래서 7주 한국에서 이제 외화를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나중에 지금 이민 오시는 분들은, 이민 많이 오시지도 않지만 오시는 분들 보면 정말 부자들이 많이 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그냥 오시자마자 집 사시고 비즈니스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70년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참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미국으로 이민시키셨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끊어질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어른들과 함께 샌프란시스코로 제가 이민을 갔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작은 이민자들이 모이는 한 100여 명 모인 교회였습니다. 모이는 예배에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는 이제 영어 예배가 없었으니까 그때 이제 제가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저보다 더 먼저 온 학생들이 있었는데 한국말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신학교 가기로 헌신하고 난 이후에 이 한국말을 못하는 이 친구들에게, 이 젊은이들에게 영어로 설교를 하고 영어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대학에 다니면서 그때부터 이제 학생들에게 영어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 제가 2세들에게 연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으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던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캠퍼스를 생활을 하고 UCLA와 UC 산타바바라, UC 얼바인, UC 샌디에고 이런 학교들을, 남가주에 있는 학교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들이 왜 미국에 왔는지 아느냐? 어쩌면 알지 못하는 이유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많은 학생들이 선교에 헌신하고,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93년, 30년 전에 제가 31살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참 빨리 개척을 했죠. 뭔가를 모르고, 뭔 교회가 제대로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개척했는데요. 2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개척하고 나서 이제 개척하기 얼마 전에 저희 첫 번째 아이가 이제 임신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6월 달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9월 달에 되었습니다. 9월 달에 제 아내가 배가 아프다고 병원을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의사 선생님이 아이를 낳아야 된대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데 그때가 한 26주, 27주 됐던 것 같아요.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근데 그때부터 제가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What is this?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뭘 하시죠? Why me? 왜 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제 육신적으로 나타났던 모습 중에, 육체적으로 나타났던 모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화장실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수십 번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제 아내가, 아니 여보 왜 화장실 그렇게 많이 다녔냐고. 저는 그렇게 물을 많이 마시지도 않았는데요, 화장실을 그렇게 많이 갈 수 있다는 것도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수술해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태어났을 때 아이 몸무게가 2.2파운드, 2파운드 2온스였는데 1kg였습니다. 1kg란 그가 3개월 조산하게 된 거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가 살지 죽을지 50% 확률이고 50대 50이다. 모르겠다는 거죠. 살게 되더라도 귀에 문제가 있거나 눈에 문제가 있거나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끊임없는 갈등과 질문 앞에서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식 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리면 살릴 거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면 데려가실 것 아니냐. 그런데 내가 기도하니까 에스겔 마른 골짜기에 생기가 도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기적이 일어날 거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이 이름이 생각났습니다. 아, 이 아이 이름을 이즈기엘, 영어로 이즈기엘 에스겔로 짓자. 그래서 아이 이름을 에스겔로 지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하기 바로 전까지 캠퍼스 사역을 여러 군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계획은 거기 있는 학생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2세들이죠. 1.5세 2세들. 2세라고 하면 한국말을 잘 못하는 미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이고요. 1.5세들은 한국말을 하고 미국 영어 미국 문화권에서 자란 친구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많은 학생들이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저희 아이가 제가 한 일부 예배 때 한 달 인큐베이터에 있었다고 그랬더니 이 남자들은 그래요. 그래서 제 설교 끝나고 나서 저희 집사님 뭐라 그러냐면 한 달 있었던 것이 아니라 3개월 병원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3개월 병원에 있었어요. 근데 그럼 기억하기로는 그때까지 금식 기도하며 돌아가면서 기도해 주는 역사가 있었는데 캠퍼스에 제가 사역했던 캠퍼스에 기도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줄 몰랐어요. 그런데 UC 볼클리를 제가 가끔 남가주에 있으면서 LA에 있으면 볼클리에 비행기를 타고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랬는데 거기에 있었던 학생들이 제 이야기 소식을 듣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특별 헌금을 했습니다. 대학생들이 헌금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93년도죠. 94년도인가요? 그 당시에 그 벌클리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이 거의 8,000불이나 되는 거금의 헌금을 학생들이 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들이 사례를 한 300불 정도 받을 때였는데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 학생들이 헌금을 해줘서 거의 뭐 몇 개월이나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함께 나눠가면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생 중에 한 친구가 자기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마음에 감동이 돼서 자기가 한 학기 학비를 다 헌금을 했대요. 그리고 한 학기 학교 안 간 거예요. 이 부모가 알았더라면 정말 기절할 노릇이죠. 네가 정신이 나갔냐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랬는데 그 학생 저는 누군지 모릅니다. 어떤 친구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가정에 제 아이가 셋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가정에서 가장 건강한 아이가 에스겔로 태어난 첫 번째 아이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Why me, Lord?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까? 교회가 시작되면 수천 명이 모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교회 성공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하십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가? 헨리 블랙갑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서 Experiencing God,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질문과 답을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곱씹고 있다는 거죠. Why me, Lord? 주님,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나는 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으며, 나의 인생은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며, 왜 나는 여기에 살고 있으며,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으며, 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왜 환란 있고 어려움 있고 핍박이 있게 되는지, 우리의 가정 속에는 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하여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We spend so much time. 우리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시간을 보내고 있다.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설명과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0세가 돼가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엘리에셀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가 상속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 아니다, 그 자녀가 상속자가 아니라 너와 사라를 통하여 태어나는 아이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는 100세에 낳았던 아들을 어느 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그때 바치라고 하는 의미는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약속과 명령의 갈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너는 그 일 가운데서 이렇게 하라고 전혀 반대되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 내가 너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바치라고 하나요? 믿음은 약속과 명령의 갈등이 있을 때에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왜 순종이 잘 안 되는지 아세요? 순종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자꾸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너 가라. 이해가 안 돼요. 왜 나를 인도하시죠?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너가 나를 믿고 의지하고 가면, 이게 순종이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약속과 명령에 갈등이 있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가지 않을 때에 오늘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신뢰할 것인가를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순종하시면 그 순종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좋으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선하다고 하는 표현이요, 좋다고 하는 표현이죠. 성경에는 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좋으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맛을 보고 알지어다. 이 두 단어입니다. Taste, 맛보는 거죠. And see, 이렇게 돼 있어요. 맛도 보고 눈으로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눈으로 확인하고 삶으로 확인하라, 이런 말이에요. Taste and see. 제가 어제 저녁에요, 어저께 제가 제주도에 도착했었는데 목사님이 저녁에, 목사님 회 좋아하세요? 그래서 좋아한다고. 그런데 횟집에 데려갔어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제가 먹어본 회 중에서 제일 좋았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어떨 때는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늘 좋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정말 좋았어요. 맛있었는데요. 여러분은 뭐 늘 회를 드시니까 또 뭐 그런 것이 그런 생각 안 드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어쨌든 제가 맛있는 데 가서 먹었는데요. 일단 프레젠테이션이 너무 좋았습니다. 큰 상에 이렇게 탁 주는데 와 대단하다. 그리고는 먹었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하고 식감을 가지고 먹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아, 회가 쫄깃하고 쫀득하고 스윗하고 달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을 보고 알제다. 다 너무너무 자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좋으심을 맛을 보아 알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연륜이 깊으시나요? 아니면 막 시작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좋으심을 맛보십시오. 당신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Lord, you are great and awesome God. 갑자기 영어가 나오는데요.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지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그냥 편하게 영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Taste and see. 맛도 보고 눈으로도 확인해 보라. 무엇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좋으심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주시지 않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 기준이 무엇으로 우리는 갖다 대느냐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꾸 판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것 안 주십니까? 저것 안 주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진짜 원하는 건 물질인데,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성공인데, 내가 진짜 원하는 건 건강인데, 어떨 때는 응답도 해주시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반응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시카고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더 공부를 하시겠다고 들어온 목사님이 계셨어요. 신학 공부하러 들어오셨는데 이제 오시자마자 채플 시간에 설교를 했는데 너무 좋은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목사님의 인품과 성품이나 그래서 여러 사람들 그 목사님하고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요. 이 목사님에게 아이가 넷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다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목사님이 파트타임으로 샌디에고 쪽으로 가서 이제 건축 자재를 파는 미국의 홈디포라는 그런 곳이었는데 건축 자재를 파는 그곳에 펄타임을 일을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저녁 때 일을 하다가 여러분 지게차 폴클립터라고 하는 거 있죠. 이제 큰 짐을 나르는 그 폴클립터를 이제 동료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이 넘어진 걸 모르고 폴클립터가 지나간 거예요. 지나가서 배가 터졌습니다. 죽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혼수 상태로 한참 있는데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 꼬마 아이들이었어요. 네 명이 있을 당시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본인이 이제 그 폴클리터가 자기 배를 지나가고 난 이후에 의식이 잠깐 있었대요. 그때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take away my life. 내 생명을 거두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하고 나서는 혼수상태 빠지신 거예요. 그리고 몇 주 후에 이제 깨어나시게 되셨는데요. 깨어나시고 기적적인 역사로 깨어나게 됐어요. 이 목사님의 이름이 존 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었는데 저하고 제 친구 전도사가 그때 이제 전도사 때였으니까 병원에 갔습니다. 방문한 것도 아니고 신방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간 거죠. 갔는데 보니까 무슨 말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겨우 말을 하시면서 우리를 쳐다보더니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몇 마디 짧은 말만 우리에게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Brothers, 형제들이여, it is so painful. 그랬어요. 형제들이여,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픕니다. It is so painful. 그러니까 이 통증이 이게 잘 해결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약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이겠죠. It is so painful.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아프다. 그리고는 뭐라고 또 이야기를 했냐면 It is so painful, but 그러나 God is so good.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저는 그 목사님의 이 한 문장 속에 신앙의 모습을 너무 잘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은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아픔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프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God is so painful.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그 다음에 간증은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이미지를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고통 속에서 고뇌 속에서 부르짖는 한마디의 문장이 저의 신앙에 저의 목회에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도대체 이 목사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기에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박스 속에 놓고 있는 하나님이 있는데 도대체 이 목사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지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같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맛을 보고 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성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건성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맛 좋으심을 맛보라 알지어다 그러는데 언제 맛보아 알게 되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없고 환난과 어려움이 없을 때 맛보아 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진짜 신앙의 진수를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쓴 기자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 썼는지를 생각을 하면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요 시편 34편 제일 위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34편요 오늘 제가 조금 더 설교해도 되죠? 네. 아까 1부에도 제가 물어보고 했는데요 1부보단 답이 조금 덜 하신 것 같아요. 더 해도 되죠? 네. 뭐 안 한다 그래도 제가 할 거예요.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또 올지도 모르는데 34편 위를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짓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편에 나오는 제목은 히브리 성경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1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은 학자들이 붙인 것이 아니고 히브리 원어 성경에 있는 글이에요. 그러면 저는 히브리 원어 성경과 같이 영어 성경이나 한국 성경에서도 저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1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상황에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구며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썼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이 언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왕으로 기름을 붓게 부음받게 됩니다. 다윗이 원했던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사무엘이 이 사람이다 다윗이다라고 해서 말째 막내 아들에게 이세의 막내 아들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그의 가는 길은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는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는 그는 쫓겨나게 됩니다. 사울에게 쫓겨나게 되고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쫓겨나서 살 수 있는 데가 편안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광야에 갑니다. 유대광야에 쫓겨나서 살았는데 그것도 안전하지가 않았어요. 사울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어디로 도망을 쳤느냐 하면 아비멜렉이 있는 왕으로 도망쳤습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블레셋 나라는 원수 같은 나라였고요. 블레셋 나라의 대장이 군대 대장이 누구였느냐면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었고 블레셋의 대장 장군이었는데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나라입니다. 도대체 도망을 가도 어떻게 그런 데를 가게 됐겠어요? 거기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망을 갔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다윗인 것 같다. 우리의 대장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다윗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게 됐습니다. 그의 인생이 이렇게 가도록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으니까 아비멜렉 왕이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미치광이를 왜 나의 왕궁에 두느냐? 이 사람을 쫓아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다윗이 이 시를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왕궁에 있으면서 모든 것이 순탄하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됐을 때에 순풍의 도수를 달듯이 왕궁에 앉아있으면서 시를 씁니다.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 다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좋으심을 여러분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다면 우리에게 감동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엘리스도 저에게는 전혀 감동이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니까 너는 잘 됐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나의 환경에 있어봐라. 나와 같은 상황이 있으면 너가 그럼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가장 밑바닥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밑바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은 진짜 미친 거 아니냐라고 물어야 됩니다. Isn't it crazy? 미친 게 아니에요. 진짜 미친 사람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좋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 믿고 있는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가 무엇을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위하여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How can I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좋으심을 내가 맛을 보아 알 수 있겠는가? 첫째는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8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첫째는 여호와께 피하는 겁니다. 비가 무섭게 내리고 있습니까? 폭풍이 불고 있으시나요? 여러분의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그의 피난처는 왕궁이 아니었고 그의 피난처는 편안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던 하나님은 진정한 그의 영혼의 피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아니었어요.
환경이 피난처가 아니라 예수 안이 피난처였습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이 피난처입니다. 예수 안에서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호와 밖에 좋은 것 없습니다. 여호와를 떠나서 영혼의 만족함이 없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쉽다는 것 아닙니다. 어려움에 있을 때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 보라는 것입니다. 밖에는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있는데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는 다윗이 이 상황에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알지 못하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맛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품 안에서 엄마 품에 있는 아이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엄마 품에서 고요하게 잠들어 있는 아이의 모습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에 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하랬지만, 그 다음에 단어가 뭐죠?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하시면 주께로 가십시오. 리젝트하지 마시고 배신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품을 떠나지 마시고 여호와의 품으로 오는 것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34편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 아니었어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엄습해오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10절 말씀에 다시 한번 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호와를 누구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부족함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믿습니까?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자꾸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 나는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될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했잖아요. 여러분, 헌신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를 섬기는 것이지 헌신의 잣대가 되지 않아요. 아까 우리 목사님 캄보디아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최근에 한국에서 50대입니다. 50대 된 의사 선생님이에요. 의사 선생님 50대 이분은 마취과 전문의 의사시고요. 교수님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아내 되시는 의사 선생님은 가정 주치 교수님이에요. 의사 선생님 두 분 부부가 의사인데 이분들이 캄보디아 오지에 정말 시골 지역입니다. 지금은 이제 물이 들어오고 전기가 있지만 물도 없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던 곳이었는데 여기에 헌신하여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고 가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제가 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를 해서 간증을 시켰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영광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쓰신다는 게 영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지난주 한국 들어와서 알게 된 사실은 이분이 6개월만 더 일하면, 지금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만두는 그 당시에 6개월만 더 일하면 평생 연금 나오는 것이 6개월만 일하면 나온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선교사님 그럼 6개월 더 있다 가십시오.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3개월 더 있다 가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몰랐습니다. 연금 나오는 건 몰랐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됐는데
헌신하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연금 나온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고 나서 6개월 더 있는다는 게 저와 제 아내의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다. 그냥 가려고 합니다. 아, 목사님 저에게도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저는 더 있었을 것 같아요. 6개월 채워서 연금 다 받고 그때 가도 되고 아니면 좀 더 일도 하고 더 누리다가 은퇴하고 가도 된다고 생각했을 텐데요. 정말 프라임 에이지죠. 최고의 이런 나이 때에 잘 누리고 살 수 있는 나이에 왜 가는가? 제가 그랬어요. 성교사님 왜 가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의과 대학을 하거나 클리닉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 때문에 헌신하고 근데 헌신하는 마음이 너무 기쁘게 헌신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10절에 다시 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확 와닿아요. 다윗이 쓰는 표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기 나오는 사자는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Angel of God,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라이언이에요. 라이언. 진짜 사단 사자를 이야기하는데 젊은 사자입니다. 동물의 왕국의 왕은 누구입니까? 라이언 킹이죠. 사자가 동물의 왕국의 왕입니다. 이 말은 사자가 먹을 것이 없다면 동물의 왕국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 늙어서 이빨 빠지고 늙은 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 라이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자가. 여러분 젊은 사자는 굶주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자의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의 표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That's impossible. 그럴 수가 없어요. 젊은 사자가 굶주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이었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왕궁에 앉아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집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괴로움과 아픔이 있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를 찾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갈등과 고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그 밑바닥의 자리에서 그는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느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만족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리십시오. 저는 여러분에 대해 개인적인 상황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왜 여기에 사시는지 또 평생 여기에 사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입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존중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진짜 그 사람을 존중하면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존중하니까 존경하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흔들리고 우습게 보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런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런 여러분을 지금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조그만한 일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폴 추립이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서 번역된 한국 책은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책에 보게 되면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거죠, 자리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는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나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보라. 너 자신을 보라고 하는 의도가 이 책의 핵심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뺑뺑이를 돌듯이 40년을 돌았는가? 거기에 나타났던 증거들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왜 변화가 없죠? 왜 가슴이 뜨겁지 않나요? 뜨거운 분들 계시면 감사하시고요. 왜 그렇게도 잘 변하지 않는가? 그런데 이분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첫째는 무엇이었냐면 광야 생활에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첫 번째 특징은 과거를 그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를 뒤를 돌아보면서 뒤가 과거가 더 화려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건 착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과거는 어디였습니까? 애굽이었어요. 애굽 땅에서 they were oppressed people. 완전히 짓눌리며 노예처럼 살았는데 노예처럼 살았던 때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과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야, 내가 30년 전이 좋았어. 10년 전이 좋았어. 야, 내가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과거를 늘 그리워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과거를 그리워하게 되면 과거 속에 살게 되면 두 번째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현재 상황에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맞죠? 과거를 중심으로 야 10년 전이 더 좋았어. 내가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과거를 그리워하는 사람 속에서는 현재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 그런데 세 번째 나타나는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이었냐면 현재 상황에서 환경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좋으심과 약속의 말씀을 의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좋으심과 약속의 말씀을 의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끊임없는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누구보다 덜 주는 거야.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야. 너 원하는 거 안 주잖아. 너가 필요한 거 안 가졌잖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아니야. 너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는 걸 보지 않느냐 이렇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심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어떻게 배우죠? 환난을 통해서 배웁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배워요.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떠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픔이 있으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이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믿어보십시오.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주께 던져보십시오. 주님, 주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왜 믿지 못했습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저는 한동안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건 이 찬송은 잘못된 거다.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번 실망했어. 실망을 많이 했는데 실망시킨 적 없으시다고.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그렇습니다. 2절에 가서는
감동이 됐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더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하기를 원하시고요. 뒤를 돌아보면서 다 잘 될 때에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감사하시고 찬양하십시오. 실수함이 없으신 하나님, 결코 실수함이 없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시게 되면, 믿음으로 순종하시게 되면, 걸음을 떼놓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늘 주님의 좋으심을 찬양하며 주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 동부 제주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생각을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보죠. 바쳐야 될 것, 드려야 될 것,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요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이 어디에서 어려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의 품으로 피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라는 결단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연수의 자랑만이 아니라 신앙의 체험의 자랑이 많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셨어요?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좋으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역사하십니다. 주님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시간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해 감사합니다. 오늘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며 인도하시면서 너는 나를 의지하라, 너는 환난 가운데 나에게 피하라, 너는 나를 찾으라고 이야기하신 주님, 하나님이 가장 사모하고 가장 기다리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을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욕망과 욕심을 제거해 주시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좋으심을 맛보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깊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의지하기 원하는 주님 사랑하며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며 감사드리며 찬양하기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